오늘은 사도 바울의 3차 여정의 귀한 부분인 20장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13절 한 절만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아멘. 말씀을 읽는 사람은 이런 기절이 핵심 기절이 되는 거지. 의미를 갖다 붙인 사람은 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 이런 기절들이 이제 핵심 기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은혜로운 말, 멋있는 말을 가지고 막 신앙을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은 먼저 그림을 몇 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퍼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독일의 화가입니다. 우리 한국분들에게는 별로 잘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이 고향이 발트해입니다. 그래서 해변가의 그림을 많이 그리신 분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노을 속의 어부들 그런 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해변가의 어부 그런 작품이고요. 또 그 다음 슬로베니아 해변 조금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스타일의 그림만 그리신 건 아니에요. 액츄얼리 이렇게 좀 로맨틱한 정물을 더 많이 그 풍경화를 많이 그리셨는데 이분이 알려진 것은 이런 스타일의 그림으로 알려졌어요. 제가 마지막 그림 하나 더 나눌게요. 해변가의 수도성 The Monk by the Sea 그런 작품이에요. 대개 이 작품으로 많이 알려져 계실 것입니다. 무엇을 느끼셨는지 모르지만은 그 대자연의 그 숭고함 속에 먼지처럼 작아지는 그 우리, 그것을 이제 그리셨어요. 이 그림에 대한 이 이미지와 함께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차 여정의 이제 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3차 여정의 앞부분에서 지난주 부분이죠.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야 이 귀한 여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가슴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3차 여정에서 이 길벗들, 십자가, 로마까지 함께하는 생명과 죽음을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사람의 이름이 여기 나오는데 보시면 이 중에는 로마에 옥에서 같이 하는 사람, 또 두기고 같은 사람은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전달한 그 편지에 나오죠. 내가 두기고 편에 너에게 보낸다 이렇게.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필요했던 사역지에 파송해서 사역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이 에베소 사역에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은 마태복음 18장 20절밖에 없습니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과 죽음이죠. 내 이름으로 함께한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이미 봤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무엇을 하셨느냐?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마가복음은 아주 선명하게 열두를 부르사 이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함께 할 줄 몰라요. 우리가 함께 할 줄 몰라요. 정치를 아무리 바꿔도, 경제가 아무리 달라져도, 시장이 아무리 올라가도 함께 할 줄 모르는 한 우리의 문제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단 한 가지잖아요. 나와
함께 하자. 뭐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셔도 자기 혼자 열심을 내는 것은 별로 하나님에게는 반가운 일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자는 거죠. 그 함께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고, 그 함께함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내 팔과 심장과 내 모든 것을 함께 하죠. 이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말씀 나눔으로 깊어진 사람들. 예, 사도 바울이 핍박받을 때마다 그랬죠. 너희가 핍박하니까 내가 이방인에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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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드디어 에베소에서 석 달을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마음이 굳어서 배척하니까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날마다 디알레고마에 하니라. 이것도 우리 이미 보았죠. 디알레고마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가르침이 아니고 함께 삶을 나누는 가르침을 하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마게도니아 사역부터.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사역을 계속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강권하여서 마게도니아로 보내면서 마게도니아에서 그 짧은 시간들이었습니다. 3주에서 뭐 두 달이 채 안 되는 그 지역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누면서 함께 지냈던 그 짧은 시간. 사도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에 와 있을 때 그랬죠. 자기가 다 복음 증거하면 쫓겨나고 쫓겨나고 하니까 완전히 실패한 줄 알았죠. 근데 나중에 소식이 온 데 보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 임재 안에서 십자가를 함께 나눈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로, 사이즈는 뭐 몇 가정씩이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그러나 그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들로 쓴 것을 만나고 고린도에서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심히 약하고 두려워서 떨었다. 그리고 가기만 가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완전히 실패하고는 복음도 못 증거했죠. 그런데 이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을 듣고 우리가 살았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우리가 살았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 그렇게 그게 디알레고마에서 난 거죠. 이게 사도행전의 총 결론이 이 디알레고마이죠. 그래서 28장 제일 마지막에 가면 바울이 이제 하우스 레스트 됐으니까 바울이 유수 가는 집에 많이 오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디알레고마이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네, 이렇게 사도행전의 결론이 디알레고마이. 말씀이 삶으로 나누어진 사람들. 그러면 말씀이 삶으로 나누어진 그 하나됨 속에서는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바울을 통해서 주어가 손수건이 아니에요. 예. 예. 바울의 손수건은 능력이 있는데 왜 이학권 성도의 손수건은 능력이 없냐 그랬던 사람 주어가 하나님이래니까 나도 할 말이 있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말씀이 우리 속에 통하기 시작할 때. 교리 가지고 각각 자기가 잘 믿을 때가 아니고요. 우리 속에 뭐가 있을까요? 혼동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하죠. 뭐 그거 이렇게 억눌러 놓고 겉으로 괜찮은 척 하는 게 삶이잖아요. 혼동과 공허와 허감이 깊지요. 근데 거기에서 조아드라가 피어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운행 역사할 때밖에 없어요. 말씀이 이 사람들 속에 운행 역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소요가 거침에, 이 데메드리오가 그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 아닙니까? 그 큰 도시를 그냥 다 들들들 끌어오르게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 온 도시가 나를 대적해서 일어나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친다 그러면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어렵겠어요? 이 조그만 사람들만 나를 싫어하는데도 내가 이렇게 힘든데.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클라이맥스 없이 그냥 쓰러져 버리죠. 고린도에서 주님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침묵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로부터 갈리오에게 고소당했는데 쓰러져. 온 에베소가 덜덜덜 끓었는데 쓰러져. 바울은 지금 분명히 무언가 느끼죠. 분명히 자기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참 많은 거죠. 고린도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거의 같은 시간을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동역자들이 일어나고 그 로마까지 함께하는 이 바울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고린도 교회는 끝까지 문제를 부려가지고 결국은 오고 오는 세대에 이런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에 또 이렇게 본이 됐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생애에 만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한쪽은 고린도 교회가 되고 한쪽은 에베소 교회가 되었어요. 아, 그래서 이 돌아가는 길을 오늘 본문부터 보여주는 거죠. 처음에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로 갈 때 그게 이제 사역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시면 거기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를 고린도에 먼저 보냈어요. 가서 네가 문제 해결을 좀 해라. 근데 디도가 글로 못 온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서 드로아 사역을 못하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갔습니다. 다행히 건너가서 디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디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로 내려가서 이 갈 길 바쁜 바울이 3개월을 사역했어요. 3개월을 사역했으니까 문제거리가 아직도 많이 있는 거다. 그죠? 3개월 사역했으니까. 그러면 11년 사역한 건? 표정들이 네가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둘 중에 한 군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가이사르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죽이려고 하죠. 그때는 뱃길에는 범죄가 많았습니다. 그럼 배에서 죽여갖고 바다에 던지면 그 당시에 뭐 수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뱃길에 범죄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배에서 이제 죽이려고 했죠. 근데 또 바울의 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미리 알려줘서 할 수 없이 마게도니아로, 육로로 피해서 가게 되니까 아마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십니다. 드로아에 사역할 기회가 또 생긴 거죠. 드로아에 2차 선교 여정 때 사역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 맞고 마게도니아로 가 그랬죠. 이번에 가서 사역하려고 했더니 이 디도가 이거 늦게 오는 바람에 또 못했죠. 세 번째 이제 드로아로 가니까 이번에는
꼭 이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래를 머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 갈 길 바쁜 바울이 이래를 머물렀겠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주간 첫날, 그 주간 첫날은 어느 날일까요? 주일.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주일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1. 배가 고팠었다. 2. 그날 떡집이 세일을 했었다. 3. 예배를 드린 것이다. 예, 이런 예배 없었습니다. 사도공동체, 예수님, 제자들 이런 예배 없었습니다.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식사하고 잔을 들어 축사하고 삶을 나누었지, 이런 종교의식이 전혀 아니었죠. 그래서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어요? 날마다 집에서 떡을 뗐잖아요. 벌써 이방인 교회가 되니까 전체가 다 모이는 날은 주일밖에 없어요. 그 주일날 전체를 다 만나려고 이 발걸음 급한 바울이 일주일을 거기 머물른 거죠. 사역했다 그러지 않잖아요. 머물렀다. 물론 가까이 있던 몇 사람들과는 말씀을 전했겠죠. 그래야 당연한 일이죠. 자,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이제 일회를 머물러서 주일날 전하니까 다음날은 이제 떠나야 되죠. 다음날은 떠나야 되는데 이게 오늘 하루밖에 없어. 그러니까 디아레고마이를 길게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설교는 길수록 좋은 것이다. 그냥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또 사도 바울이 왔고 그러니까 등불을 많이 켰다고 하니까 사람이 가득 모인 것이죠. 그 창가에 걸터앉았던 유두고가 밤이 깊도록 계속 말씀이 안 끝나니까, 우리는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죠? 대답 안 하는 거 봐. 딱 눈치채고. 우리는 성경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 오늘 밤이 깊도록 유두고가 졸다가 그냥 떨어져 죽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서 그를 안고 살렸습니다. 성경은 왜 이런 촌스러운 얘기를 적어 놓을까? 이런 얘기만 빠지면, 성경에서 이런 얘기만 빠지면 성경 얼마나 수준 있는 경전이 되겠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런 촌스러운 얘기를 적고 있는 것일까? 엘리야의 사역에서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으니까 그의 세 번을 엎드려, 엘리사의 사역에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으니까 이번에는 눈, 입, 손을 맞추고 그의에 엎드려, 그랬더니 애가 일곱 번 재채기를 했다고. 베드로 역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죠? 우리와 딱 한 가지죠. 통하기를 원하지. 성도님들은 자녀들과 무엇을 원하십니까? 자녀가 돈보따리 싸들고 맨날 오면 좋으시겠습니까? 표정들이 그걸 왜 물어? 근데 돈보따리 들고 오는데 가슴은 통하지 않아. 절벽이야. 좋으시겠어요? 힘드실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난 너하고 통하고 싶다는 거죠. 통하고 싶다. 하나님과 통함이 일어나면 뭐가 통할까요? 1. 자본. 2. 투자 정보. 3. 생명. 3. 생명. 너무 훌륭하세요. 너무 잘하세요. 다들. 생명이 통하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 모두에게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어찌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 없는 우리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 순종의 발자국을 내딛기 시작할 때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가슴의 아픔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하나님과 통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해지는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그 순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통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요. 내가 있는 자리가 생명이 자유해지고 열리고 피어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 촌스러운 얘기를 감추지 않고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사역의 절정점에서 항상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사도 바울의 시간이 온 것이죠. 바울은 다시 떡을 떼고 또 새벽까지 말씀을 디알레고마이 합니다. 이 말씀이 통하면서 일어나는 이 생명의 코이노니아를 본 사도 바울을 막을 수가 없죠. 아, 우리 번역에는 그 유두구가 살아나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저렇게 했습니다. 이게 코이노니아를 모르니까 번역은 저렇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파라카레오란 단어입니다. 카레오는 부르심을 받았다. 파라는 함께. 그 생명통함의 역사를 만난 사람들이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말씀이 통하면 생명이 통한다. 다 같이 말씀이 통하면 생명이 통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한번 분명하게 하고 갑시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용, 드래곤이 죽음입니다. 죽음을 직면하지 않은 사람은 끊임없이 죽음에서 도피하는 생존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들을 보면 그러잖아요. 다 집을 떠나잖아요. 삶의 얘기는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자리, 내가 지킨 자리를 떠나지 않고는 내가 누구인지, 왜 이 시대에 이 모습으로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만든 세계 속에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있는데 어떻게 나를 만날 수가 있겠어요? 길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이 전부 그 얘기입니다.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순간 내 생존의 뿌리에서 uprooted, 뿌리가 뽑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도전을 만나고 위험을 만나고 제일 마지막에 만나는 것이 용입니다. 그런데 용은 이상해요. 용을 만난 영웅은 칼을 뽑으면 반드시 영웅이 이깁니다. 근데 칼을 뽑지 못하면 용이 이겨요. 무슨 말이죠? 내 안의 용기입니다. 내 안의 용기입니다. 무슨 용기요? 내가 만들고 내가 지킨 것이 내가 아니라는 용기. 나는 그보다 숭고한 것이고 나는 그보다 초월적인 것이고 내 조건이 내가 아니고 그 조건을 통해서 온 우주의 유일한 나의 이야기를 피워내는 것이 나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생존 세계는 전부 기분으로 살아요. 기분. 예, 차가 뭐 10만 불짜리, 5만 불짜리, 3만 불짜리, 만 불짜리 있는데 내가 어느 걸 고를 수 있느냐? 이게 난 줄 알아. 예, 이런 자리, 저런 자리 뭐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어느 자리 차지했느냐? 예. 뭐 옷이 이렇게 저런데 어느 걸 입느냐? 이 기분 중에서 내가 뭐를 차지할 수 있느냐? 이게 자기 힘인 줄 알아요. 뭐 웃기는 거죠. 진정한 자기는 누구예요? 나로서 기분이 아니라 What is possible? 내게서 어떤 이야기가 피어날 수 있느냐는 거죠. 영원히 들어도 질리지 않는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리프레시 되는 새로운 이미지네이션이 열리는, 들으면 그곳에서 영감을 받게 되고 듣는 사람이 자기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얘기, 바울의 얘기, 나사렛 예수의 얘기, 베드로의 얘기. 노 카피. We are all original. 카피는 싸구려예요. 쓰고 난 뒤에 버리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닥뜨리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맞닥뜨려서 생명이 죽음보다 큰 것을, 생명이 죽음보다 강한 것을,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자식이 죽으려고 해봐요. 부모가 생명을 던질 수 있죠. 생명이 항상 강하고 더 크고 생명이 능력이 더 담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세상에 속은 사람은 늘 죽음에 도피하면서 내 파워를 확인하려고, 내가 무엇을 가질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고를 수 있는지가 난 줄 알아요. 자본주의에 enslaved 된 것이죠. 자, 이 유도고가 살아난 그 자리에서 바울은 선명하게 느껴지겠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시간이 이르는구나. 아, 드디어 바울이. 우리는 다 이 시간을 만나야 됩니다. 아, 이 이하권위를 피워내려고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축복하시고 창조하시고 보내시고 함께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 드디어 바울이. 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오순절 안에 지체하지 않고 이루고 싶어합니다. 첫째 이유는 이 마게도니아와 이 헬라 교회, 아가야 교회의 코이노니아를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 절기 전에 전하고 싶은 것이고, 그래야 의미가 더 크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지키는 생애 마지막 절기죠. 지난번 절기도 에베소에서 지냈죠.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수도 없이 고백하죠. 이게 죽음의 길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 길을 재촉합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의 절반 이상을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신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기록하는데 절반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9장 51절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죽으시는까지가 누가복음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우리 많은 얘기를 나누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는 얘기에 3분의 1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얘기가 남을 텐데 무슨 얘기가 남을까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을까요? 아침에 일어났대, 다 열심히 출근했대, 내가 일했대, 그날 세일하는 걸로 점심 먹었대, 예. 그리고 또 돌아왔대, 오는데 트래픽이 있었대, 그래서 잤대. 그 얘기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았든지 결국 남는 얘기는 이것이죠. 이하권위가 이하권위 되는 그 순간은 이렇게 왔대, 그 영감의 순간이 이러했대, 거기에 붙들림 받은 이하권위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 그것이 제 얘기에 당연히 절반 이상이 되죠. 이 유두고를 살린 바울은 가슴으로 느끼죠. 이제는 내 존재, 내 삶 전체가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그때는 사람하고 무슨 얘기라는 건 전혀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일행은 배를 타고 보내고 자기는 혼자 육지로 걸어가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클라이막스입니다. 사도가 홀로, 그 얼마나 귀한 동역자들입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들과도 같이 있는 것이 부담이라 그럴까요? 도움이 안 된다 그럴까요? 그 시간은 하나님 외에는 이 바울을 감당할 것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나 드리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잘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중세 수도원의 얘기입니다. 소금 인형이 있었어요. 수만리 길을 걸어서 바다에 도착했어요. 바다에 도착하니까 그 출렁이는 바다를 보면서 이 가슴으로 알아요. 내가 내 고향에 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때 내 본향, 내가 저기서 나온 것이구나. 그걸 비로소 알아요. 그 본향을 몰라서 이렇게 세상에서 엉뚱한데 종노릇을 많이 하는 거죠. 그 바다가 또 그러는 것 같아요. 기다렸다. 어서 오너라 내 품에. 그래서 그 소금 인형이 바다로 걸어 들어가요. 그 바다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녹아지지. 뭐가 녹아질까요? 내가 만든 나, 내 학력, 내 경력, 내 소유, 또 이 조그만 교회에서 내가 네보다 잘 믿어 못 믿어 온갖 것들 다 녹아요. 그럼 뭐만 남게 될까요? 소금의 결정체만 남아요. 이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소금의 결정체만 남아요. 그때 이 바다와 내가 하나라는 걸 알아요. 그 참 이상한데요. 아까 우리 프리드리히의 캐스퍼 프리드리히의 그림을 보셨잖아요. 그 대자연의 숭고함 안에 내가 쓰러졌을 때가 그 대자연 안에 있는 그 숭고함이 내 안에 있는 숭고함이라는 걸 만나는 거예요. 이 숭고함을 만나기까지 제가 밤이 새도록 설교해야 소용이 없어. 그래서 이제 끝내고 먹을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하나예요. 내와 너가 하나라는 것을 좀 만나다오. 내 이미지를, 내 형상을 너에게 주어서 내 안에 씨앗으로 심었다. 그것이 피어나는 아름다움을, 그 신비를 나는 보고 싶다죠. 선지자들 통해서 얼마나 많이 말했어요. 너희 제물과 제사에 내가 질렸다 좀. 바울이 이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가 만들었던 자기는 다 녹아져 내리는 시간. 나중에 뭐 빌립보서에서는 배설물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 임재 안에 먼지보다 작은 내 안에 겨자씨보다 작은 하나님의 씨앗.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이 순고함이 내 밖에 있는 순고함과 만나는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구하시고 찾으시고 만나셔야 됩니다. 그것 없이 평생 하는 종교생활 안타깝죠. 보면은 안타깝죠. 맨 밖에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보나만 보지 하나님 안에서 내 진실을 못 만나는. 자, 그 다음이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서 고별 말씀하는 거. 고별 말씀은 이 교회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제일 첫 번째 이제 나의 섬김을 얘기해요.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사도 바울이 내 일기를 이게 몰래 본 것 같아. 그냥 내 얘기야, 내 얘기. 그죠? 너희는 잘 안다, 나의 섬김을. 내가 얼마나 박해받으면서도 길게 길게 한 거를 여러분은 잘 아시죠? 그죠? 모든 겸손과 눈물. 겸손. 저것들은 내가 이렇게 가르쳐도 왜 모를까? 이거를 겸손하게 생각하려는 이 겸손. 그 다음에 눈물. 저 침교실에서 왕따 놓으실 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끊임 없이 전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죠. 성령에 매여 가는데 각성에서 성령이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고백이 나오죠. 우리 인생은 이런 고백 한마디는 있어야 됩니다. 내 일생에 이런 고백 한마디 없는 것은 비극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생명이라는 게 역설적이잖아요. 생명을 위해서 살고 있는 한은 생명이 피어나지 않죠.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내 생명보다 더 아름다운 것, 내가 죽어도 좋은 그 어떤 것을 만날 때 내 생명은 비로소 피어나는 역설이죠. 그런데 이제 나를 다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는 마지막 작별이에요. 살아서는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피에 대해서 깨끗합니다. 제가 생명에 대해서 저는 정직하게 전했습니다. 사람들 눈치 보지 아니하고 내가 끌이 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다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역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장로들이죠. 그렇지만 그 에베소 교회에서는 처음 세워가지고 세운 직분이 장로밖에 없지만 그 보시면 뭐 장로, 장로 집사가 같이 있는 교회, 선지자가 같이 있는 교회 뭐 여러 가지잖아요. 그 사역자들의 사역이 뭐예요? 한마디로 시작은 주의하라, 끝은 깨어있으라. 왜? 도전이 반드시 온다. 교회 바깥에서도 도전이 오고 교회가 교회가 되려고 하면 교회 바깥에서도 도전이 오고 교회 안에서도 도전이 온다. 그걸 뭐 싸워 이겨라 그런 게 아니고요. 주의하여 깨어있어. 우리는 삼가라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프로세요 이런 단어, 프로세요.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제자들에게 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럴 때 많이 쓰신 거예요. 산상수훈의 핵심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할 때 이렇게.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뭐 이런 게 굉장히 종말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요 깨어있으라는 조금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이죠. 결론이 코이노니아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에는 코이노니아가 빠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코이노니아는 어디서? 말씀이 통하면서부터, 말씀이 통하면 삶이 통하니까 일어나는 게 코이노니아죠. 그래서 말씀에 부탁합니다. 말씀이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기업이 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잖아요. 내가 은과 금과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너무 나랑 같아. 내가 언제 은과 금 달라 그랬어요? 캐시 달라 그랬지. 네. 맨날 저 캐시 월급 올려달라고. 그리고 난 정말 성령의 역사가 너무 놀라요. 나도 너희들과 코이노니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오늘 해. 이 말씀 전하려고. 맨날 얻어먹었지만 나도 오늘 한번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 성경적인 교회야. 나도 코이노니아 했어. 그 다음에 뭐예요? 약한 사람을 돕고.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약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구제해주거나 도와주라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약한 사람이 섬김을 받는 게 뭐예요? 가족이 되는 거죠, 가족. 가족은 모든 리소스를 가지고 제일 약한 사람부터 생기잖아요.
한 가족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지. 당연한 말씀이지. 여러분 받기만 하고 싶으십니까? 조금도 주지 않고. 이사야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월페어 받으시면 그 사람 세금 안 내도 돼요. 좋은 게 아닙니다. 삶이라는 것은 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알고 잠깐 있다 가는데 어리석으면 안 되죠. 또 우리가 교회라면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기독교 세상에 교리를 줘가지고 인터넷 한번 들어가보세요. 얼마나 쓸데없는 얘기들이 많은지. 교회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코이노니아. 함께함을 알 때까지 이 세상의 문제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핵심이었던 깨어있으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깨어있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가장 많이 강조하신 것처럼 이 종말적인 자세를 얘기합니다. 그 단어가 그레고레이테. 그래서 이 초기 그 기독교 시대에는 그레고리라는 이름이 많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래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종말적 자세로 깨어있으라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야 뭐 그렇고, 제가 도스토옙스키의 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가운데 그 양파 한 뿌리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의 비극성을 적은 작가예요. 그 뭐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총에 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계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하고 말할 수 없는 숭고함까지. Sublime. 그런데 그 속에 인간은 천국을 누리지 않고 지옥을 산다는 거죠. 도스토옙스키에게 지옥은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스토옙스키가 반체제 운동을 했다고 그래서 시베리아로 유형을 가서 거기에 만 10년, 11년을 보내고 옵니다. 자기가 지옥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잡범들하고 한꺼번에 수용되어 있는데 이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딱 두 가지밖에 관심이 없어요. 이익과 증오. 매일 눈 뜨면 조금이라도 나한테 더 이익돼야 돼. 조금 손해가 침범당하는 것 같으면 지옥같이 증오를 합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수용소에서 나오자마자 Notes on the Dead House, 그 죽음의 집의 이야기들, 그래서 그걸 적습니다. 적는데 그 이익과 증오, 이 두 가지의 동기로 살아가는 그 삶의 지옥스러움에 도스토옙스키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패러디한 것이 이 양파 한 뿌리의 얘기입니다. 할머니가 지옥으로 갔어요. 왜냐 그러면 선한 일이 없어서.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죄가 있어서 지옥 간다. 그건 말이 되죠. 선한 일이 없다고 어떻게 지옥을 가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가 말하죠. 내 삶에서 선한 이야기가 피어난 것이 없다면 결국은 죄로 산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지옥으로 가니까 그 수호 천사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아이, 그 할머니 옛날에 그 거지한테 양파 한 뿌리 준 적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양파 한 뿌리를 들고 가서 그 불바다에서 그 양파 한 뿌리를 붙잡고 나오게 해라.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당부를 하세요. 끊어지지 않으면 나오고, 끊어지면 불바다에 그대로 있게 된다. 그 벌써 여기서 양파 한 뿌리라는 게 물질적인 양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삶에 단절을 얘기하죠. 단절되지 않은 한 관계라도 있으면, 중심의 진실로 통하는 한 관계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신 그것밖에 없죠. 통하자. 있다면 나올 것이고 없다면 나와도 불바다일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양파를 딱 줬는데 다른 사람이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딱 그런 거예요. 이건 내 양파야. 너희 것이 아니야. 이 양파를 소유, 획득으로 생각합니다. 이 양파를 그때 어떤 가슴이 통했던 이 삶의 통함으로 보지를 않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구해주는 것이지 너희가 아니야. 이 기독교의 전매특허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구원받고 교회 바깥에 있는 너희는 구원 못 받았어요. 혹시 그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고는 사람들을 발로 걷어차기 시작합니다. 내 소유, 내 권리, 내 거를 빼앗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센텐스가 이렇습니다. 모두가 다 지옥으로 되돌아갔다. 도스토옙스키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도스토옙스키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대상에 상관없이 증오는 사람을 증오스럽게 만든다. 이 이익과 증오라는 동물적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증오가 떠나지 않아요. 자기 이익을 조금만 침범했다 싶으면 마구 미워져. 내가 그 사람 미워한다고 그 사람이 증오스러워지지 않아요. 증오는 내 안에 있는 것이죠. 성도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옆에 분에게 고백을 하세요. 참 사랑스러워요. 대답을 해주세요. 근데 왜 이렇게 닭살이 돋을까? 자, 시간이 다 써버렸네요. 자, 순간으로 가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지금 패스한 부분은 다음 주에 자세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예,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고백 속에서 우리가 그걸 만나게 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하십시다. 바울은 이 3차 여정에서 하나님의 순고함, 나를 왜 이 땅에 이 시간에 이 모습으로 보내셨는지 하는 그 하나님의 순고함을 만나죠. 그 순고함을 만났다는 것은 그 내가 만든 내가 쓰러지고 그 안에 있는 겨자씨보다 작은 하나님의 순고함이 연결되는 순간이죠. 이것이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것이고 이것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든 생명체에는 본능이 있습니다. 종족 보전의 본능입니다.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지구 나이가 한 46억 년 됐다 그러죠. 한 35억 년 전에 단세포 생명체가 하나 생겨났습니다. 지금도 산호초에는 그 세포의 흔적이 남아있죠. 단세포 생명체라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이하권위가 있다가 또 이하권위가 둘이 되고 둘이 또 넷이 되고 계속 이하권위가 복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 이게 앞에 사라져도 내가 여기 또 있으니까. 이 현대인의 꿈이 뭐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쓸데없는 얘기. 약 10억 년, 또 학자에 따라서는 7억 년 전에 죽음이 출현했습니다. 죽음이 출현했다는 것은 세포 분화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단세포 때는 이게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세포 분화가 시작됐다는 것은 먹는 세포 따로 배설하는 세포가 이제 분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문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자, 이렇게 세포가 분화가 되어서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만약에 이 세포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뭐 무시무시한 괴물체들이 그냥 벗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화될수록 세포는 약해져서 이 분화된 세포에는 죽음이 옵니다. 그런데 분화된 세포가 죽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DNA를 전달해서 다른 세포가 피어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복제가 되어서 분화가 되고 있어도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단세포 때에 그 죽음이 없는 그 복제, 그것이 이 생명체가, 생명세계가 돌아가게 하는 근본적인 다이내믹이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있는 이 종족 보존에 이것이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 그러면 생사 걸잖아요. 근데 만약 그것이 인간의 삶이라면 우리는 누구한테 경배해야 되냐? 로치한테 경배해야 돼요. 로치. 이 종족 보존의 역사는 도마뱀은 2억 5천만 년 됐어. 우리는 겨우 7만 년. 예. 그 다음에 오징어. 오징어는 쥐라기 시대 전부터 있었대요. 그땐 쥐가 많아서 쥐라기라고 했는지. 로치는요, 석탄기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 로치들이 벌써 석탄 연료를 반대한다 이래가지고 웃자고 한 일. 너무 썰렁해. 개미는 1억 3천만 년 됐어. 종족 보존이 우리의 존재 이유라면 우리는 로치에게 경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합니다. 왜 경배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됨. 그것을 위해서 이 역사를 창조했는데 끊임없이 자기 세계 만드는데 빠진 이 인간들에게 온전히 하나된, 하나로 통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한 번은 만나야 돼. 이 숭고함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종족 보존에 불과합니다. 그런다고 뭐 자식이 또 고마워하느냐? 별로 고마워 안 해. 돈 줬을 때 3분간 고마워해. 그러나 3분 1초면 또 생각이 달라져. 제가 생존에 로치스러운 그랬어요. 정말 생존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가치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사실은 다 이 얘기잖아요. 모세가 광야 서쪽으로, 우리는 그렇게 번역이 되는 광야 깊은 곳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에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만났습니다. 떨기나무가 바짝 마른 가시나무예요. 불길이 스치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전혀 새로운 차원이, 인간이 알고 인간이 이해하고 인간 세계 속에 포함된 세계가 아닌 그것을 넘어선 세계를 보게 되죠.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경계를 넘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생존의 경계를 한 번은 넘어서 그 하나님의 숭고하심에 내가 붙들림 받지 않으면 나의 노력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내 세계가 없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이 숭고함을 만난 사람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만든 세계가 녹아져 내리고 내 안에 있는 생명 결정체가 드디어 하나님을,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서 내가 사는데 하나님이 피어나는 삶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십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시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